오늘은 못 쓰는 케첩을 활용해서 살림에 유용한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일회용 케첩은 그냥 버리기 쉬운데요.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끝까지 잘 확인하셔서 살림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. 녹이 스른 제품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? 제거하기 힘들어 그냥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릇에 케첩을 적당히 짜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효과를 배로 만들어줄 베이킹소다를 준비해 케첩과 1:1 비율로 섞어주세요. 이제 녹이 슬었거나 찌든 때가 있는 주방용품에 골고루 발라주세요. 베이킹소다가 없다면 그냥 케첩을 발라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. 이제 녹이 불어나도록 3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. 30분이 지나고 키친타올로 쓱 문지르기만 하면 녹과 찌든 때가 아주 쉽게 닦이는 것을 보실 수 있답니다. 키친타올에 이렇게 녹이 쉽게 지워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케첩을 추가해 칫솔로 문지르면 쉬워요. 녹과 찌든 때가 케첩 하나로 아주 손쉽게 해결됐습니다. 두 번째는 바로 화장실 수도꼭지인데요. 물때와 얼룩이 끼기 쉬운 곳 중 하나예요. 여기에 케첩을 덕지덕지 발라놓으세요. 이제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질러주면 끝입니다. 마무리는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. 그러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오늘 알려드린 케첩 활용법이 살림에 도움되셨길 바랄게요.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